아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즉시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는 아기가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졸린지, 그 우는 이유를 단번에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기는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고 어떤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하기도 해요. 아기의 행동에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닌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부모가 계속 관찰하다 보면 해석이 가능해지고 교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아기의 마음을 알아맞혀 보세요. 신생아가 안정적인 상태일 때와 비협조적인 상태일 때. 아기가 안정적인 상태일 때는 미소를 짓거나 시선이 또렷하고 눈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조용히 쳐다보고 소리를 내기도 해요. 팔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주먹을 가볍게 쥐고 손으로 가져가서 젖을 빠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는 아기가 매우 협조적이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진행하기에 수월하고 병원 진료를 받기에도 수월해요. 엄마가 아기와 교감할 수 있는 타임입니다. 신생아가 비협조적인 상태일 때는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피부색이 울긋불긋해져요. 몸을 떨거나 손가락을 강하게 쫙 펴거나 주먹을 심하게 꽉 쥐어요. 등을 뒤로 휘게 젖히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을 크게 뜨며 놀래요. 딸꾹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아기를 부드럽게 스킨십 하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아기의 의식 상태는 이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해요. 더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조용한 각성 상태. 이 상태는 아기의 몸이 이완되어 있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대신 눈을 뜨고 무언가를 듣는 듯 집중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호흡도 규칙적이고 보고 듣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표정이 뚜렷하게 보여요. 이 상태일 때는 엄마와 교감할 완벽한 타임입니다. 태어나서 30일까지는 하루 총 2시간 반 정도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요. 활발한 각성 상태. 아기들이 활발하게 팔을 움직이고 발을 차기 시작하는 상태예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여러 방향을 둘러보기도 하면서 사람보다 사물에 더 집중하고 얼굴 표정도 매우 다양합니다. 주로 수유 전이나 짜증내기 바로 직전에 이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호흡은 약간 불규칙하고 부모의 눈에는 아기가 산만한 것처럼 보여요. 이 상태일 때 수유를 하거나 흔들어 달래주면 울음으로 가는 것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졸린 상태. 눈꺼풀이 내려와 개슴츠레한 상태예요. 깜빡 졸면서 하품을 하고 표정이 많이 없습니다. 살짝 놀라거나 몸을 긴장시키다가 이완되면서 힘을 빼요. 졸릴 때는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몸을 꼬고 이상한 얼굴 표정을 하며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나치게 자극하면 불안해해요. 가볍게 잠든 상태. 아기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눈은 감겨 있지만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움직이기도 해서 렘수면 중입니다. 가끔씩 자발적으로 팔다리를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입도 빨고 씹는 듯한 행동을 보이거나 때론 미소를 짓기도 하고 찌푸린 표정을 짓기도 해요. 호흡은 불규칙적이고 많은 뇌발달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아기가 깨어있을 때 받아들였던 정보들을 뇌가 처리하고 배우는 때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아기는 엄마의 손길, 자장가 소리, 모유의 맛을 다시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아기가 잠이 깰 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깊이 잠든 상태. 아기가 깊이 잠든 듯이 보여도 30분마다 가볍게 잠든 상태로 돌아와요. 아기의 눈은 감겨 있고 가끔 입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표정은 아주 편안하고 차분해요. 호흡이 규칙적이고 아주 가끔 움찔하거나 입을 움직이고 몸을 조금 비틀기도 하지만 거의 조용한 상태예요. 그릇을 떨어뜨리는 소리와 같이 강한 자극에만 짧게 반응해요. 아기가 병원 진료받을 때이 상태면 정말 좋겠죠.
울음 상태.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태예요. 배가 고프고 장내에 가스가 많이 차 있고 불편해할 때 웁니다. 아기는 지루해도 울어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온몸을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눈을 뜨거나 꼭 감고 찌푸린 표정으로 울어요. 울고 있으니 호흡은 불규칙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기가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신생아의 6가지 의식 상태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신생아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니 어떤 모습이든 예쁘게 봐주세요. 아기가 울음 상태일 때 우리 부모님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울음은 아기의 자연스러운 마음 표현이고 언어예요. 아기가 울음을 빨리 그치지 못해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편안하게 해줄게, 이런 마음들이 꾸준히 아기에게 전달되면 돼요. 하루하루 아기가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부모의 따뜻함을 꾸준히 느끼게 될 때 울음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애착과 교감이 시작될 겁니다. 아기의 울음에 놀라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 아기 뭐 불편했구나 하면서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